관제 쪽은요 계속 ING 하실 것 같아요. 뭔가 관제나 부설이나 물어뜯을 게 너무 많아요. 잘 된다 그래도 항상 물어뜯길 겁니다.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어당입니다. 네. 오늘은 브라인드 사주인데 조금 요즘에 말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남자분이시고. 네. 일단 이 분은 그냥 나랏밥 먹어야 되는 사람. 그냥 저는 먼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뭐 저기 관공서나 이런 쪽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정말 올라가려면 그 나랏밥 이렇게 해서 그 위에까지 굉장히 좀 고위직?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표현을 하자면 조금은 굉장히 위에 올라가 계셔야 되는 분. 그리고 고집도 세고요. 아직도 세고요. 본인이 틀 이렇게 정한 틀에서는 벗어나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고민이 많고 흔들림이 많고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좋고 뭔가 결단력은 빠르지만 그 안에서도 자꾸 남의 얘기나 어떤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도 많고요. 이 분 지금 그냥 느끼면 올해 그냥 수전은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하고 3년 동안은 머리가 너무너무 깨듯이 복잡해요. 심란하기도 심란하고 이게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뭔 남의 일에도 내 이름이 자꾸 섞어 들어가야 되고 내 일에도 남들이 막 자꾸 섞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자꾸 뭔가 하나가 이렇게 덮이면은 또 터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뭐 구설도 될 수도 있고 관제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약간 오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분은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만큼의 뭔가를 자꾸 이렇게 다 받는 느낌이거든요. 이구지구 끌고 가는 느낌 굉장히 많고요. 또 와 근데 이 분은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그 고집으로 거기까지 가신 분 그냥 딱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분 누구신가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네. 유튜버 안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룡입니다. 이재룡 국회의원인데 아~ 요즘에도 좀 또 자꾸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분은 또 그런가요? 네. 예, 하나가 틀리면 하나가 또 전부 하나가 틀리면 또 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랏배 높은 데서 나랏밥을 먹어야 될 분이다. 그렇죠. 이분이 왕이 된 상인가요? 근데 지금 당장 나라의 별이 된다는 소리는 안 나요. 왜? 끄집어내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지금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물어뜯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갔다 하더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조금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올라가시든지 뭐 아니면 다시 대권 도전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말, 계약,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무슨 계약건이든 문서건이든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거는 뭔가 종이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거기에 뭐 적혀 있는 거든지 본인이 뭔가를 했는 건지 자꾸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든 안 하든 남의 일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일에도 남의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해서 계속 이게 하나 풀리면 하나가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음력 9-10월 달 들어가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진다라는 소리는 나오는데 또 있을 겁니다.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현명하게 한 번에 정리를 하시려면 확 막 하시든지 어찌됐든 그 관제 쪽은요 계속 ING 하실 것 같아요. 뭔가 관제나 부설이나 이거는 현재 진행형 계속하지만 단
9-10월 달에는 조금 잠시 잠깐 주춤하겠다. 그때 뭔가 또 큰 이슈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조금 무뎌질 때 좀 현명하게 빨리빨리 해결하실 건 해결하시고 정말 나라의 별이 다음 또 그런 거를 좀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물어뜨릴 만한 이렇게 빌미를 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조금은 정리를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분 지금 느끼면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분이 무슨 혈압이 있으신 건지 뇌 이런 쪽으로 뭔가가 있는 건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기 요 뇌 질환이나 아니면 혈압 이런 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현명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정말 그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란 일 하시는 분들끼리 안 싸우셨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또 일단은 또 이렇게 합의나 또 좋게 서로 좋고 좋게 하셔가지고 좀 이 이재명 의원님 올해 수전 뭐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항상 물어뜯길 겁니다. 근데 덜 물어뜯기느냐 더 물어뜯기느냐 그 상황이니까 잠시 잠깐 나한테는 그 시기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조금 나한테 지금 불거져 있던 거나 아니면 터져야 될 거나 그런 부분들 좀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이재명 씨 오늘 사주를 봐주셨는데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